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자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블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얼마 동안 다윗이 헤브론에 거한 날수만큼이죠. 7년 6개월 동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서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때까지 이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온전한 왕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우리 안에 나누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지만 어느 부분은 여전히 다른 것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부터 3장 2절까지의 세 종류의 사람, 육체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과 신령한 그리스도인, 이 세 종류의 사람. 그럴 때 육체의 사람은 아예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사람이지만 요 중간에 있는 육신의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그들이 정욕으로 아직도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우리 어저께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잖아요. 정욕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거든요. 육신의 사람은 믿는 사람이지만 아직은 혼적인 부분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성화되어진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아직은 완전히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인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계속 헤브론에 있는 동안에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오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날로 강해지고 육적인 사람은 점점 약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났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이를 때까지 신성한 성품에 이를 때까지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절대로 변화되어 가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가야지 도룩 거꾸러져서 돌아가거나 떨어져서 머물러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단계를 허락하면서 전쟁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있으면 있으면서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지는구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아직도 육적인 것이 있구나를 발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는 과정에 다윗이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이 약해질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다윗과 계속 함께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여호와가 함께하니까 그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소욕이 싸우고 있다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말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우리의 육체의 이러한 소욕들이 성령을 거스리기 때문에 성령을 계속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더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죠.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말씀 충만일 때, 생명 충만일 때. 아멘. 말씀을 내가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먹는다라는 의미는 하나 된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어지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질 때, 말씀에 완전히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법이 되어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먹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해서 아멘으로 그걸 먹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라고 내 안에서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인정되어질 뿐만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아멘이 되어져야 하는데 머리에서는 아멘이 되어지는데 가슴에서는 아멘이 안 되어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그런 것 같다라는데 그런 것 같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런가 하는 거하고 아 그렇구나, 이거는 뭐의 차이예요? 내가 없어진 상태이냐 아니면 내가 있는 상태이냐 차이예요. 내 생각과 내 의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그 말씀 그대로를 용납할 때 그렇구나가 되죠. 그렇구나 하면 내가 그렇다라고 인정을 할 때 아멘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에서 그대로 그것을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가?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잘 모르겠다. 이거는 뭐냐면 내 생각이 내 의가 그것 앞에서 맞자 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다라고 인정이 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론, 말하자면 그나마 어디서 들었다는 말씀들, 이것이 복음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과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또 내 육의 생각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아멘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안 와닿는다. 그럼 머리로 인정을 해서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면 아멘이 되어졌다면 그러면 마음에서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왜 머리로는 아멘이 됐는데 가슴에서는 아멘이 안 돼요? 머리에서 아멘이 되어지면 가슴에서 아멘 당연히 됩니다. 자, 우리 세상 일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그렇게 하고자 계획을 하면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죠. 그러면 생각에서 아멘이 됐는데 어떻게 마음에서 아멘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에서 아멘이 됐는데 어떻게 행동으로 순종을 안 하겠어요? 가슴에서 아멘이 안 된다는 건 생각에서도 아멘이 안 된 거예요. 생각에서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런가? 하지만 잘 모르겠어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예요. 사람의 말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그 차이라는 거죠.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이 점점 약해졌다라는 걸 육체의 눈으로만 본다면 영적으로 나와
영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의 다툼이라고 인정되어진다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와 이 안에 바로 이 두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그 기름부음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다면 그냥 아멘으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으로 이걸 받으면 내 안에서 영의 사람은 강성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매일 먹으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돼요? 평안하게 하죠. 평강을 주죠. 염려와 걱정이 없게 하죠. 두려움이 없게 하죠. 그러면 그러한 평강이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말씀과 기도를 하면 거룩해진다고 한 것처럼 우리 심령이 진실로 그와 같은 평강이 점점 더 있어져야죠. 자유함이 점점 더 있어져야죠. 세상을 향한 염려 걱정이 점점 더 없어져야죠.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길이 바로 나그네 길이요 이 인생의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일 일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갈 뿐이지 주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내일에 실패가 있을 뿐인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주셨기에 승리가 있었던 것이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패배가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서 육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계속 승리가 일어나니 내 안에 다윗이 더 강건해진다는 건 예수님이 더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더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그 영의 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에베소서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니까 양식을 썩지 아니할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먹으니까 내 안에 있는 속사람,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난 내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영의 사람이 더욱더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겉사람, 육체의 사람, 이 육체의 사람은 후패하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겉사람이 나를 더 많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내 속사람이 나를 더 많이 지배하느냐 이것은 내가 영적 나이가 몇 살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주의 말씀을 많이 먹었느냐, 그 생명의 양식을 많이 먹어서 잘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속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을 먹으면 속사람이 더욱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도록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먹을수록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 내 안에 누가 더 강하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더 강하게 자리 잡는 거예요. 다윗이 더 강성해지는 것처럼 다윗의 권세가 더 충만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랬죠? 사랑 가운데서 무슨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더 잘 박히고 터가 더 굳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의 믿음 위에 굳
굳건하게 터가 더 세워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속사람이 자라나니까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면 신령한 사람은 어땠다 그랬어요?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니 절대로 흔들림이 없죠. 근데 그 흔들림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그 다음에 18절, 19절 봉독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한 성령 안에서 자꾸 뭐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식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생명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이렇게 충만해져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생명이 충만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능력은 바로 생명이에요. 어떤 은사를 받기를 구하는데 은사는 예수 생명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은사도 주님이 얼마든지 나타나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하도록 그 은사는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하도록 주는데 그 일을 어떤 은사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라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이 자라고 생명이 충만해지면 사랑이 충만해지고 능력이 충만해지면 은사도 충만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이 점점 더 강건해지고 사울은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똑같이 영적으로는 강건해지고 육적으로는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이 17절에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이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내가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세워지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죠. 내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내 심령 안에서 땅이 점점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지도록 넓혀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또 내 주위의 영혼들에게 넓혀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열방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모든 민족이 다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것이면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그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도록 점점 뭐 해야 돼요? 넓혀져 가야 되죠. 내 심령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넓혀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해.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 3장 9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밭을 가꾸고 포도원을 가꾸는 또 집을 지어나가는 집이 세워져 가도록 하는 동역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3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가보면 모세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를 말하고 이 셋으로 비교를 합니다. 모세는 그 집의 종이었어요. 충성된 종.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되게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완전히 통치를 이루게 됐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바로 그 나라가 우리예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고 집이에요. 할렐루야. 이 집을 지금 다스리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집을 맡은 이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집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맡겨진 자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긴 자가 되어야 돼요. 그에게 맡겼다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많이 낳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윗이 아내를 얻기를 6명의 아내를 얻었다는 거예요. 각 여인마다 아들을 하나씩 낳아서 헤브론에서 아들을 6을 낳아요.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이제 주님만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왕권으로 우리를 지배하도록 세워져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들을 6명이나 낳는 거, 아내를 6이나 낳았어요. 6, 6. 이 세상에서 얻은 아내요. 세상에서 낳은 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분명히 여호와는 신명기 17장 17절에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도 쌓아두지 말라고. 무슨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아내는 하나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내는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아내를 하나 두는 게 아니라 아내들을 여럿을 두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 말이 이렇게 안 맞느냐 이거죠. 여호와는 아내를 하나만 두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도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솔로몬은 더 많이 두었어요. 아비가 그렇게 많이 뒀으니 그냥 많이 둬도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솔로몬은 너무나 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두고자 하는 아내는 하나라는 것과 이 많은 아내를 두는 것에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느냐.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와를 지었어요. 근데 그 하와를 지을 때 그 갈비뼈에서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동일하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그의 몸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하나인데 그 아내가 하나인 아내에 많은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몸이. 그러니까 아내는 하나인데 많은 몸이 있다. 마치 이 세상에 많은 아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는 하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윗에게 아내가 여섯 명이나 있어졌어요. 그리고 그 각 아내에게서부터 아들들이 각각 생겼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의 몸이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헤브론의 뜻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듯이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과 여호와와 연합이 되어지고 온전한 그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그 아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헤브론에서 아내를 여섯을 얻고 아들을 여섯이나 얻었지만 어떤 아들을 낳느냐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그렇게 은혜로운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낳은 첫째 아들, 그 아들은 암논이에요. 아히노함의 소생이죠. 암논,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길르압, 그 다음에는 압살롬. 아들의 이름들 중에 대표적으로 나타난 이름은 암논이나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별로 은혜롭지가 못한 것 우리가 이제 차후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서 나아진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면 분명하게 어떤 아들이 되었냐면 영의 아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져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덕을 나타낼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 어떤 부분은 아직은 여전히 사울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때의 낳은 아들들은 아들은 아들인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덕을 나타내는 아들이 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들들 가운데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 아들들이 아비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아직 육체가 있는 자일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겉사람까지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거기에 가미가 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아들로 세워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로마서 7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7장 5절과 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성령의 소욕과 육체가 서로 대적한다 그랬고 그리고 18절에 만약에 이렇게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는 죄와 죄의 정욕으로 더 이상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면 안 되는데 이미 율법은 죽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우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인 건 맞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나라가 된 것도 맞고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낳되 뭔가 온전한 영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영의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몸이 된 아들이에요. 아내가 하나여만 되는데 많은 아내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냐?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아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와 아내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진정한 연합이 되어진 자만 아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진 자만 참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내를 하나만 얻으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아내를 얻었느냐? 그 많은 아내를 얻은 건 너희가 미혹을 받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아내들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들이 자꾸 육체에 속한 율법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방치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속사람은 연약하고 겉사람이 더 강한 상태에서는 육신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사람은 온전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낳아진 아들들은 아들은 아들인데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내는 아내인데 어떤 아내이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는 아내라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교회는 주님이 많이 세웠고 많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온전한 예수를 낳는 교회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아들, 영의 아들을 낳는 교회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상속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그러한 아들을 낳는 교회이냐 아니냐는 거죠. 아내는 많으나 그 아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그의 몸이 되어져서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도 되어지고 아들도 되어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지금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많은 아내로 부름받았는데 그 모든 아내는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그때는 어떻게 표현될 때냐?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표현될 땐 아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에게 많은 아내가 주어진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내는 하나이다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아내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누굴 의미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즉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안에서 열두 아들이 낳아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아내 안에서 많은 지체가 아들을 낳게끔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자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자는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의 아내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선택되어진 많은 아내이냐. 진정한 아내가 되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의 지체가 된 자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예루살렘이 되어진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 안에서 사울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위가 완전히 지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윗의 위가 지배되지 않은 7년 6개월 사이에 낳은 아들들은 6명이고 이들은 온전히 바로 다윗의 위를 이어내갈 수 있는 아들이 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아들들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다윗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덕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분명히 아내로 초빙을 받고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사람이 되어지게끔 예수님을 만났는데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죄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죄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고 있으면 온전한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안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의 겉사람은 죄의 법을 섬기니 주님 앞에 온전한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점 사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있도록 성화되어가는 단계를 주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바로 상속자를 낳기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위한 고난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정결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기를 위함이기도 하고 또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참 아들을 낳는 교회가 되기를 위함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육신으로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도무지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로 살게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영을 따라서 살고자 요구하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끔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빨리 내어 쫓아야 돼요. 다윗이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끔 되어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빨리 이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늘 아멘으로 먹고 근데 그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의 지식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다 그랬죠. 성경의 지식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떤지, 높이가 어떤지, 길이가 어떤지, 너비가 어떤지 아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내 이웃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 그 사랑을 알아서 내가 그 사랑으로 또 이웃도 사랑해서 십자가의 사랑만이 내게서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리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감사리로다.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육신은 육체의 법을 따르고자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늘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이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그곳에서 무엇을 나타내게 돼요? 사랑을 나타내어지고 생명의 권세를 나타내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지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나는 죽고 육은 죽고 아멘? 사울은 죽고 다윗만 높아져야 돼. 하나님의 영의 역사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만 나타나지도록 아멘?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질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순례자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놓기 때문에 주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영이 강건해서 나를 지배함으로 아들을 낳되 이왕 낳는 거 어떤 아들을 낳아야 돼요?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찾는 아들 낳아야 되겠죠. 이 안에서 진리의 영의 역사 생명의 영의 역사 아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역사, 이거를 어디서는 열매로 표현하고 있고 어디서는 아들로 표현하고 있고 어디서는 또 뭐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고 주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 정결한 신부, 단 하나의 신부가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신부가 되어진 자, 그 안에서 많은 영적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없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한 아내가 되어지시고 한 아들을 낳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업을 낳을 수 있는 아들, 다른 아들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과 사울의 집에 7년 6개월 동안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의 법을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영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합니다. 이 싸움이 치열한 만큼 우리는 늘 이것을 힘들어하게 되고 때로는 넘어지게 되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싸움에서 다 승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도 없고 주님, 세상에 많은 자들을 아내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낳는 아들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은 단 하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아내도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나아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져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 영의 열매를 맺어야 예수를 낳을 수 있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참 상속자를 낳을 수 있는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윗이 헤브론에서 많은 아들을 낳았으나 아버지 그 아들은 많은 그 여섯의 아내를 얻었고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나 그 아들들은 다윗의 위를 이어받지 못했고 상속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아내가 되어지고 어떤 아들을 낳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진실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진 교회라면 온전히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속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옵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그네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결단코 이 길을 갈 수 없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시는 말씀을 먹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져서 장성함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얻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니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